따나님이 그 음악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지금 올해 41년째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호영남 문화 지금 교류 하는데 지금 어떻게 자비로 하고 계신가요? 거의가 잡이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죠. 오, 대충 그 상세하게 얘기한다면. 각 지역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제가 지향하는 음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내 삶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민간인가요? 개인인가요? 민간 기업체도 개인이죠. 있고, 그러죠. 네. 근데 뭐 기업체가 하는 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돈을 해야 되니까, 그죠. 기업의 돈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기업체 같은 경우 후원하면 자기 이미지를 광고한다든가 이렇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들죠. 그죠. 그럼 단장님이 살면서 이렇게 관광, 뭐, 문화부, 진흥원 같은 곳에 기금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뭐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고 바람직한데, 그게 또 불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이제 맞춰야 되고, 또 돈의 어떤 그쓴 방향을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제 저도 그쪽으로 좀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공연하고 근데 재정 문제도 있지만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펼치고 싶은데 지역인들에게 정말 문화적으로 알리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그 서류가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술인들이 한 길을 오는 데 대해서 갈고 닦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길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진다면 그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기량을 연마하는 부분이지, 뭐, 관에서 또는 어떤 예술인을 도운데서 어떤 그런 뭐 자금으로 인해서 예술도가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예술 재원비에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국가 관점적인 거는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국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다 이거죠. 근데 예술가의 관점에 단체나 예술 개인으로 봤을 때 공공지원금이나 사업수익금 아니면 기부금인데 지금 단장님이 그 하고 있는 데서는 그냥 기부금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시나 군 도에서 그런 걸또 잘하시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법이 202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 법을 아시는 예술인들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정한 거예요, 그게? 나라에서 했는데 문화예술 관련의 공공기관이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기금을 장면됐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가 그걸 만들었냐는 그죠. 그래서 지역 문화의 예술 재단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재단이 설립된 게 226개 중에 116개가 문화재단에 설립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분들 말고는 나머지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1년 음악하면서 그런 법령 만들고 하는 부류들이 내공이 있거나 퀄리티 있는 작가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돈 없이 또 예술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일단 접어두고,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저는 기부만 해도 될 일을 굳이 그거를 또 무슨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이 돈으로 한다면 이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들 부터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단장님 그 같이 협업을 하면서 보통 어떤 사업체가 아니고 근데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보다 모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모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보다 음악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낮은 곳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예술은 음악이 가장 이렇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또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그림을 해서 한다면 그림은 가서 보고 뭐 경매를 한다든지 꼭 사야 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음악은 뭐 금액이 크게 관계없이 또 국민들의 어떤 뭐 생활 척도에 따라서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나는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들을 통해서 기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후원을 할때 마지막이라며요. 아니 같은 겁니다. 모금의 특성하고 목적이 있는데 저는 목적은 이제 답변이 된것 같고 성장할 때 성장 이게 자기가 단장님 펴주고 싶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문화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를 만들 때 어떤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뭐 문화적인 콘텐츠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소통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결탁이 되면 목적이 나와야 되고 네네 뭐 금전적인 거 관계없이 하면 뭐내 역량 그냥 내줘서 하는 거니까 굳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금전적인 게와 결탁이 되면 서류상으로 어쨌든 목적이 나와야 되고 음악을 내 가진 역량을 펼치는데 뭐 그게 목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예술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이거 뭐 먹으면서 해야 돼요? 네네 괜찮습니다. 저희도 지금 과제가 민간 기부에 대한 후원인데 후원의 기초는 제가 단장님을 저도 앞으로 그게 숙제예요. 네 그게 지금 이게 과제인데 굉장히 좋은 과제라서 제가 단장님 인터뷰를 늘려고 생각해요. 그게 모금 특성 그다음 목적 성장인데 이 민간 단체라는 게 단체가 들어가면 목적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적 없이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저 소통하고 관객들과 하나, 예. 그거 제가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기부금이라든지 후원에 대한 그런 생각 그렇죠.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가수들 뭐 누가 뜨면 이렇게 뭐 팬클럽 생기는데 네. 단순히 팬클럽 생겨서 그 좋아서 막 몰리다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후원자들 그런 게 네. 필요하죠. 그 사람이 좋아서 막 다니면 그 사람 싫어지면 또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어떤 한 문화의 형태로 음악가가 접근하는 부분은 지향을 해야 돼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네요. 네. 그 프랑스나 영국, 미국 같은 데는 정기 후원이 많아요. 기업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뭐 문화의 차이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